정부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담당자에게 멘토 소개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로부터 샌드위치 샵 주인이 은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살라미 페퍼로니도 몰랐지만 망설이지 않고 만불을 깎아 9만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전 아내는 가게에 가서 무임금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손이 빠른 아내는 정말 일을 쉽게 터득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후에는 전 주인을 고용하여 인수인계를 받았으며 저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가게는 도소매와 케이터링을 겸하고 있었는데 직원은 배달기사를 포함하여 10명이 넘었습니다. 북키핑을 직접 하여야 하였기에 심플리 어카운팅이란 회계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는 점에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니 비즈니스를 내 방식대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우선 푸드코스트가 50%를 넘나드는 상황이어서 전체 가격을 20% 전격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전 주인은 매년 5%가 적정하다고 하였고 도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프렌치 종합병원의 반발도 예상하였지만 거래가 중단되어도 좋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편 가게는 두 대의 워킹 쿨러와 한 대의 워킹 프리저가 있었는데 음식재료를 전부 꺼내어 각각 선반과 컨테이너 라벨링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철저한 선입선출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푸드 서플라이어인 시스코, M&S, 캐시앤캐리, 코스코 등의 가격을 분석하여 가장 질 좋은 재료를 최저가에 공급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을 주 100시간에서 65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샌드위치 및 섭도매에 집중하였습니다. 종업원은 총 14명에서 7명으로 충분하였고 평일은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영업을 하였습니다. 일요일 공휴일은 문을 닫았고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하루 4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짰습니다. 나중에 종합병원 두 곳과 샤퍼스 드러그마트, 코업, 에소 가스바 체인 등 대형 거래처 위주로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자체 바코드를 제작하였고 전 제품을 식품연구소로 보내 그 결과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기하였습니다. 진공 포장 제품에 비하여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았지만 신선도와 가격에 거래처의 만족도가 높았고 때마침 다른 회사가 샌드위치 납품을 중단하여 주문이 폭증하였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2,000개 이상의 샌드위치와 섭을 배달할 정도였습니다. 케이터링은 부정기적이고 후결제가 많아 VRA를 포함한 몇 군데만 남기고 축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음식 재료대는 38% 안팎이 되었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0만 불 이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바라던 여유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